안녕하세요, 김프TV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갑옷입니다. 그런데 이 갑옷이 다른 갑옷하고 틀리게 옵션이 다섯 개나 붙습니다. 무조건 다섯 개는 꼭 붙습니다. 자, 이름은 합금 갑옷. 앞에 접두사는 바뀔 수 있어요. 아, 뒤에 접미사가 바뀌는구나. 하나는 갈아둔 엄니, 하나는 신부는꾼 이렇게 돼 있죠. 그런데 두개다 보면 속성이 다섯 개 붙어 있습니다. 자, 이 아이템의 드랍처는 위프하일드 댕크니스 주먹 다짐 유적, 여기서 뭐 흔히들 아는 그 오벨리스크, 여기에서 나오는 보스몹을 제압하면 확률적으로 드랍을 합니다. 드랍률이 쏙 좋지는 않은데 운 좋으신 분들은 빠르게 두 개가 나올 것이고,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한뭐 30킬 이상 하면 하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득템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